나오자마자 바로 동물농장팀에 제보를 할 만큼 충격적인 모습이었다는 녀석. 대체 어떤 모습인 걸까? 도착했다. 깜둥아! 깜둥아! 미주 씨가 가리킨 곳에 좀 기대가 된다. 아유. 근데 낯선 인기척이 황급히 몸을 숨기는 녀석. 뭐야? 가까이 다가가 얼굴을 확인하려는데 아이고. 먹지도 못할 개 집 뒤에 숨어 나올 생각을 안 한다. 말랐다. 예, 방향을 조금 틀어 다가가려 하자 자리에서 일어났다. 근데 와. 이럴 수가. 녀석이 얼굴에 웬 통이 끼어 있다. 아니, 저렇게 되면 먹지도 못할 텐데. 아니 대체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? 물통 같은 건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하게 5일 됐어요. 5일이요? 네, 오늘까지 5일이. 여기 자꾸만 지가 또 벗으려고 그러는 거 보니까 괴롭긴 괴로운 거죠. 저렇게 써 있으니까 다 눈이고 보고 거의 가려있는 상태죠. 제보를 해주셨어요. 그러니까 5일 전 갑자기 이 마을에 나타났다는 녀석은 어떡해. 처음 발견 당시에도 머리에 통이 끼어있는 상태였다는데 얼마나 답답할까. 녀석도 괴로운지 연신 고개를 흔들어대며 머리에 낀 통을 빼보려 안간힘을 써보지만 어떡해. 전혀 빠지질 않는다.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빼기 힘들 만큼 통이 머리에 꽉 껴버린 것 같은데 빨리 빼줘야겠다. 게다가 통이 얼굴 전체를 가리고 있으니 아휴 이거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울까. 그러니까요. 아 저걸 어쩜 좋아. 저걸 어떻게 해 그래. 누가 씌운 거 아니에요 혹시? 당장이라도 머리에 낀 통을 벗겨주고 싶은 마음에 조심스럽게 녀석한테 다가가 보지만 사람의 접근에 바짝 긴장하기 시작하는 녀석. 작은 움직임에도 아유 화들짝 놀라 달아나 본다. 시야가 확보 안 돼서 막 사고 날 확률도 높을 것 같아요. 지금 뭐 가까이 다가가는 것조차 어려우니 도와줄 수가 있나? 어제보다 더 도망가는 것 같은데? 사람은 무서워하지는 않는데 잡히지는 않아요. 내가 어저께 끌을 잡아가고 벗겨주려고 그러다가 못 잡았어. 여기서 대전도 왔었어요. 근데 못 잡아가지고 왔어. 이게 한번 놓치니까 또 이렇게 한번 놓치고 계속 놓치면 애들이 정말 경계가 안타까운 마음이 이미 몇 차례 구조를 시도했다 실패했다는데 그 후도 경계가 심해진 녀석을 잡을 수가 없었다고. 저 목이 꽉 조여서 살이 짓무른 데다가 귀까지 저렇게 접혀 있으니 구조가 시급해 보이건만 통 곁을 주지 않으니 이거 참 큰일이다. 피가 안 통하면 참 좀 위험한데. 그나저나 녀석의 머리에 낀 저 통은 뭘까 저게? 어쩌다 저런 게 머리에 낀 건지 녀석을 지켜봐온 아저씨는 아무래도 이런 통 같다는데. 통이 이게 저거 음식물이 있어갖고 먹다가 끼어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건 뒤에가 막혀야 되는데. 그러고 보니 술을 담글 때 쓰는 담금주 통과 녀석의 머리에 낀 통의 생김새가 매우 흡사한 게 아무래도 버려진 통 안에 음식물을 먹기 위해 머리를 넣었다 끼인 게 아닐까 싶다는 것. 그런데 문제는 비좁은 통이 얼굴 전체를 감싸고 있으니 이거 어떡하냐. 갈비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말라있다. 너무 말랐네. 그런 녀석이 안쓰러워 도와주려 하지만 곁으로 허락치 않으니 답답하기만 하고 뭐라도 좀 먹이고픈 마음에 조심스레 간식을 내미는 원석이. 그러니까 저렇게 통으로 넣어주지 않으면 넣어줘도 힘든데 지금 전혀 못 먹잖아요. 하지만 그마저도 부담스러운지 자리를 피해버린다. 뭐가 그렇게 무서워. 근데 그냥 놓으면 못 먹잖아요. 그렇죠? 네, 넣어줘야 되거든요. 분명 배가 고플 텐데 입맛을 다시면서도 다가오지 못하고 먹자 일단. 끝내 자리를 피해버리는 녀석. 이렇게 도움의 손길조차 두려워하니 하는 수 없이 녀석이 머무는 자리에 먹을 걸 놓아두고 자리를 비켜주는데 냄새 못 맡아. 그런데도 녀석 간식에 눈길도 주지 않은 채 힘없이 누워버린다.